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또 첫날 우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큐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큐티책 있으세요? 있어요? 네?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침에 그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설교를 일부러 한번, 원래는 제가 새벽하고 오후 저녁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근데 오전에 제가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짚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1절로 13절 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를 보면 불의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 가룟 유다는 불의한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없앨 생각은 있지만 시도는 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2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당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알아요? 첫 번째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잘 믿음이 없어서요. 뭐 제가 잘 부족했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뭐 처음부터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처음부터 뭐 근데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뭐라고요? 확신이다. 내가 어쩌고 제가 설교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추워도, 단 1%도 뭐예요? 의심하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내 엄마 맞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 그래, 빨리 해보자. 그러겠어요? 응? 유전자 검사 했어. 와, 아무리 봐도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응? 혹시 이거, 응?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보면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혹시 나를 뭐 양자 삼은 거 아니야? 응? 이거 뭐 닮았다 그러는데, 이거 뭐.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리 과학으로 증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뭐 유병언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과학 수사대에서 뭐라 그래요? 죽어서 그거 증명했잖아. 가끔 이제 그 무슨 누가 자살했다 그러는 것도 저는 자살로 안 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도 그런 게 저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제 옛날에 광림교회 있을 때 보면은 거기가 이제 막 적극적 신앙, 일치된 순종, 막 하여튼 무슨 이렇게 총력전도 한다 그러면요 대단해요 열기가. 하여튼 저도 그 교회에서 배운 게 많아요. 총력전도 할 때요 봄 가을에 정말 난리가 나요. 막 경쟁이 막 어마어마해요. 저는 어떤 막 분이 막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면 아주 그냥 담대하고 아주 그냥 뭐 당차고 아주 그냥 믿음이 대단해요. 저는 나중에 그분이 교회 오래 다녔나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지 몇 년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뭐 수십 년 교회 다닌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교회 몇 년밖에 안 다닌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막 믿음이 좋고 대단한가 봤더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가서도 배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제자 양육의 또 회복 캠프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8년 동안 검증됐고 이거를 적용한 교회가 다 부흥이 됐고 이 강사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솔직히 다른 물건 다 써봤어요? 안 써봤어도 이거 하나가 최고다, 이거 하나가 좋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어제도 파주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쌓였다. 아이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어른들보다 더 크죠? 막 밤 12시까지 막 응? 보세요. 지난주에 부흥회 했죠. 이번주에 새벽 부흥회 하는데 5시 반이야 거기는 교회가. 5시 반에 부흥했는데 거의 뭐 한 1500명 나와요. 뭐 동네인 줄 알아요? 차로 실어 날라야 돼. 보세요. 그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냐?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도하면 열매가 일어나고 전도하면 A라는 사람이 안 돼도 B라는 사람이 오고 전도하면 된다라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왜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분향 받겠다고 막 어때요? 막 어디 그냥 분향 그 추첨하는 데 가서 막 앞에서 막 며칠 동안 자고 막 길에서 노숙을 하고 뭐 추첨하겠다고 뭐 며칠을 막 줄을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집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줄을 서고 왜 분양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죠? 이거 분양받으면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거죠. 누가 보면 왜 추워 죽겠는데 막 잠바 입고 막 텐트 치고 막 길에서 침낭 갈고 자고 그렇잖아요. 누가 외국인이 보면 저 사람도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신경 써요? 네? 아무도 안 쓰죠. 왜요? 이렇게 뭐 일주일을 기다리든 3일을 밤을 새든 감기가 걸리든 몸살이 나든 분양권만 따면 상가만 잡으면 아파트만 잡으면 안 들어가고 그냥 나중에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누구한테 팔아도 몇 억은 남긴다라는 뭐가 있는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능 많은다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확신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확신 없는 사람 다수보다 더 낫다 이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여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믿음과 확신과 진리에 대한 예? 확신이 없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도 기도학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알면 기도가 뭔지 확실하게 알면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까요. 아 이게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안 배울 수가 없겠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지 않고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라는 뭐가 있어요? 확신. 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확신이 생겨요. 집사공사 장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세계로 교회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암만 뭐 다른 거 있어도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어때요? 소용없구나. 다 뭐예요? 확신이요. 그게 노방전도로 부흥한 교회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노방전도로 부흥하죠? 그분들이 먼저 기도했어. 기도해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줄 거라는 뭐를 가져요?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뭐 누가 거절하든 뭐 욕을 하든 에? 뭐 이단을 만나든 뭔가 방해를 만나든 뭐예요? 개의치 않아요. 왜? 에? 하나님이 전도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내가 그동안 이 목회한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 내가 이 확신이 부족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 제가 나름대로 다 뭐 생각이 있어서 다 뭐 아이디어가 있고 꿈이 있어서 했지만 이게 그냥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한 거랑 확신 있는 거랑 어때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게. 원래 어제 우리가 남산 갔잖아요. 그 전에 처음부터 제가 남산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예수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아이 남산 복잡한데 그냥 경복궁으로 가자는 거야. 거긴 편하니까 애들도 있고. 어? 근데 어제 애들 하나도 안 갔잖아. 애들 그 산에 올라가기 힘들고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회의하다 경복궁으로 바꿨어요. 근데 인터넷 내가 이제 경복궁 이제 벚꽃 검색을 해봤거든요. 나무가 한 두세 개 있나? 나무가 별로 없어. 있긴 있는데 손에 꼽아 손에 껴봐. 사진 찍은 거 다 보이잖아요. 그냥 한복 입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뭐 웃을 그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씨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 접었어요.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 몰려 있는 뭐 여러분 고향식 꽃축제가 매우 미어 터져요. 그래도 꽃 보잖아요. 진해 군항 이제 미어 터진다니까 그래도 볼 건 다 보잖아요. 해수욕장도요. 좋은 데는 미어 터져요. 근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도 다 그 안에서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차할 데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차할 자리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내 안에. 아니지 사람 많으면 많은 거지. 뭐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차 빠지게 해가지고 주차할 줄 알아요? 믿음으로.
어제도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길래 야 비가 오더라도 그냥 가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 되니까 비가 더 많이 오네. 그냥 오늘 점심까지 보자. 점심 되니까 어때요? 비가 그쳤어. 가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했으면 에이 비도 오고 그랬는데 뭘 가냐 그냥 뭐 해버렸을까요? 포기해버렸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1박 2일 갈 때도 이번에 가면 대단하다. 이번에 가면 그 어떤 여행보다 놀라울 것이다. 내가요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고 안 되고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미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받아야 돼요? 확신. 그럼 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이제 새벽에 제가 보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가룟유다 불의한 사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열둘 중 가운데 가룟이던 유대에게 들어갔다 하나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 저는 뭐 교회 다니지 오래됐으니까 뭐 마귀가 안 들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왜 들어가냐? 보세요. 가룟유다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돈 때문에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사랑했어. 돈 때문에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 또 하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 다른 어떤 주석이나 이런 자료집에 보면요. 이 유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다.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독립을 원했다.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독립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그러네. 기적은 일으키는데 능력은 있는데 자기 가룟유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넘겨야 되겠다.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 자기가 뭐 교회 뭐 이 교회 개척 멤버다. 자기가 뭐 교회를 수십 년 경험했다. 뭐 장로다 뭐 그래가지고요 목사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어. 뭐 좋은 얘기 하지 말란 내용이 아니라요 자기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좀 새로운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가 선배라고.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교인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말을 들으면 주인이 강아지가 가지는 대로 다 가면 돼? 말이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죠. 가룟유다는 왜 예수를 넘기려고 해? 자기가 예수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순종을 해야죠.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 강의 들으면서 링컨이 왜 위대하냐? 링컨이 왜 기도의 사람이냐?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의 위협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에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각 전쟁을 하는데 각자 다 자기 편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전쟁하는데 전쟁은 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줘야 돼? 응? 이해가요?
전쟁을 하는데 둘 다 기독교인이야. 양쪽이다. 거기도 달 복사 있어. 그 하나님은 어느 쪽 편들어 줘야 돼? 그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우리 전쟁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까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까요? 링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뭐 자기 뭐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이제 뭐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성도들은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죠. 또 이제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면 그 교회를 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다고 내가 많이 들었어. 여기는 오면 목사가 내 말 듣나 안 듣나. 그래서 내 말 듣다가 안 들으면 또 딴 교회로 옮겨. 가서 또 목사가 처음에는 잘해주죠. 나중에는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어때? 또 딴 교회로 옮겨. 강화에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돼서 또 다른 교회 옮기고, 이 교회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강화에 소문이 났대, 목사님들한테. 더 이상 강화에는 갈 교회가 없고 김포에 간대. 그럼 거기 가면 또 적응되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 옮기고 돌아다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앞에 가론유다가 뭐라 그래?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단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또 생각해 보고 있지 않을까? 마귀는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도 봐야 돼. 그러고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앞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해. 이들에게도 마귀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마귀, 사탄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뭐가 좀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마귀 역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상처가 많아서요. 그거는 핑계예요.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그러면 빨리 치유받아야지. 그걸 계속 놔두고 있으면 마귀 역사가 막 마음껏 일어나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 있죠. 그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상처받아.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 역사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다.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설득했어요. 끝까지. 그렇죠?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얼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여러 가지 사인을 많이 줬어요. 그 사인을 왜 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들어요?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룟유다처럼 유혹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다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뭘 시키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성 안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메는 사람 만날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줘요? 말해줘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처음부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누구를 만날 것이다. 한 번에 쫙 얘기해요? 한 번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시키기만 해요. 음식을 준비하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해줘. 그렇죠? 말해주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말해주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 요한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응? 열심이 아니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친구라고 칭찬을 받아요? 전쟁이 나갈 때 진짜 전쟁에 싸워야 됩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변에서 저 사울왕 죽이자 그럴 때 죽여요? 아니에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큐티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큐티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보세요. 딱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여행을 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스케줄을 짜놓고도요, 좀 불안해요. 야, 이게 하면 될까? 될까? 여기 가면 될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요, 기도를 해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감동을 줘요. 오늘도 그냥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가 와가지고 미뤄봤죠. 세워 거기다 그냥 빨리 만나버렸어. 우리가 그너 순간순간에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시죠. 오늘 좀 조금 전에도 이제 회의로 책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논란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막 말이 틀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뭐가 원칙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그 연애 본부라고 있거든요. 어떤 그 감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 다른 감리사님이
저 전에 했던 감리사님이 연애다 물어보라고. 연애다 물어보라고.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랑 맞더라고. 그동안에 5, 6년 동안 이게 잘못해온 거야. 근데 그게 맞다고 막 우겼던 거야. 왜? 그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내가 원래 연애에다 그 본부에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5, 6년 동안 틀리게 해온 거야. 그 자료집을 만드는, 책자 만드는 거. 참, 내가 그거 알고 나니까 막 당당해져가지고 좀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틀리게 해왔다고. 뭐예요? 제대로 물어보니까 정답을 아니까 누가 딴소리하고 누가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뭐예요? 휘청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물건 사거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해보면 많이 물어보면 돼요. 근데 제대로 물어보면요,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얘기해보면요, 느낌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 사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딱 확신으로 들려요. 야,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뭐 자동차 저도 이제 막 정비해보면서 막 그냥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막 그냥 한 열 군데도 넘게 전화해봐요. 뭐 할 때. 그러면요. 딱 어떤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 말이 진짜야. 어떤 사람 막 자기가 전문가래. 자기가 뭐 최고래. 근데 얘기해보면요. 뭐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그거밖에 몰라. 그 안에서. 응? 그죠?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제가 자동차 하면서요. 그냥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냥. 전부 제가 전문가네, 전문가. 근데요, 열심히 알아보면요. 다 일이 되게 돼 있더라고. 좋은 걸 만나더라고. 이번에 그 박교동 저기 봉사하는 것도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어. 다 안 된대. 근데요, 끝까지 뭐 했어? 끝까지 물어봤어. 전화 안 받으면 또 걸고, 안 받으면 또 걸고, 또 걸고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 일단 그 제가 이제 알아보면요, 목소리가 달라. 딱 통화해 보면요, 아 목사님이세요, 이래. 교회입니다. 이래. 아 목사님이세요. 아, 제가 벌써 안 만났는데도 벌써 딱.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남자들만 네 명 사니까 남자 두 명은 가야 되겠다. 뭐 굳이 뭐 여성분들까지 뭐 부를 필요는 없고 남자 둘. 근데 박교동 혼자 간다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교동 같이 오는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자마자 친구를 같이 가라. 그게 좋다.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 혼자 가지 말고 둘이서. 거기 네 명이니까 둘만 가면 되잖아. 같이 이렇게 둘이 가야 된다. 좀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전화 왔어. 오후에 목사님 그 친구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첫째 주 셋째 주 딱 정했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보세요. 열심히 알아보고 또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같이 가라 그러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야.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안 된다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뭐 하고 있어? 믿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돼? 내가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내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되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어제 복국 구경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겨우 왔는데 또 파주 가겠어요? 어제 갈 때 졸리더라고. 근데 가니까 또 잠이 오히려 가니까요 막 더 활력이 생기더라고. 새벽 기도하는데도 뭐 금방 일어나겠더라고. 야, 이 교회는 찬양하면 막 힘이 생기네. 진짜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막 파주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요 부산 가니까 너무 밋밋하더라고. 장로교회 아씨 아 강의는 좋은데 아 찬양이 안 남아 답답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목사님께 물어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끝까지 알아보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되게 돼 있어.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는 사람한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큐티의 핵심이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라고요? 물어봐라. 물어보면 주님이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서 그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더 이상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감동받은 거를 또 확인해 보려고 또 여기저기 사람한테 또 물어봐. 그럼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상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상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야 확신이다 확신. 그 주성영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회를 확실하게 목회를 응?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막 누가 보면 진짜 무섭게 밀어붙이고 응? 막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응? 12시까지 회의하는 교회 봤어요? 응? 사람 새벽부터 12시까지 아 거기 재정부는 새벽 2시까지라니까 애들도 12시까지 있잖아요. 애들도 밖에 놀고 있잖아요. 애들이 막 아멘하잖아요. 야, 여러분 그게 그냥 그게 뭐 한두 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10년 넘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돼요? 응?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든 옆에 있을 때 무슨 하든 말든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좀 독선으로 볼 수 있어. 좀 응?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건 큐티의 내용이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전체를 다룬 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네, 고난주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 요한복음 17장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다른 구약의 이야기, 기도, 구약의 기도 얘기하려다가 아 그래도 이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기 다시 본문을 바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1절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봤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게 산기도의 좋은 점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마 저기 그 저기 뭐야 성형교회는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에를 하늘처럼 해놨어. 하늘색으로. 그리고 막 강대상 구름에다가는 강대상 구름 해놓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 물론 이제 그림이고 상징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그림을 본다고 그게 하늘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나 공항교회도요 강단 뒤를 하늘 배경으로 해놨어. 구름 배경. 이제 배경이죠. 근데 진짜 하늘은 아니잖아요. 진짜 산기도의 장점은 뭐예요? 뭐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 천장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 베드로도 기도할 때 옥상에서 기도했어. 지붕에 가서 기도했어. 그럼 산이 아니라도 제가 그때 처음 산기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 산기도 아니면 아예 놀이터에 가서라도 꼭 산이 아니라도 혹시 산이 아닌 경우는 놀이터나 뭐 옥상이나 뭐 똑같이 산은 아니더라도 느낌은 나겠죠. 왜요?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늘을. 저희는 집에 이제 냉난방을 위해서 아예 그냥 다 베란다나 모든 창문을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교회처럼 싹 그냥 봉해놔버렸어. 좋은 게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미세먼지가 안 들어와. 아예 봉해버렸잖아 그냥. 봉해버렸잖아. 뭐, 옛날에는 봄에만 미세먼지인데 요즘은 어때요? 거의 뭐 거의 뭐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잖아. 그치? 겨울에도 미세먼지고 뭐 가을에도 뭐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려. 그 이제 문제는 하늘을 못 보죠. 밖을 못 보죠. 만약에 베란다에 내가 하늘을 보러 바라볼 수 있다 그럼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제가 이번에도 그 하루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오늘 좀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새벽기도 끝나고 뭐 레슨하고 또 갑자기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또 막 작업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감리사 선거가 있어서 그것도 공문 공기집사랑 80통 만들어서 보내고 아침 금식하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유 아침 금식하고 점심을 응? 목사님 뭐 사줄까 해서 고기 사주세요. 그래서 터지면는데 저녁에 지금 배도 안 고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침 금식인데 점심을 더 많이 먹으면 이거 이게 금식인가 아닌가 지금 이게 지금 헷갈려 지금. 내일 또 연애본부 가서 또 감독님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폭식하지 않나 싶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내가 이번에 부산 한번 갔다 오니까 내가 시간 나면은 개화산이나 우리가 그러니까 궁산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개화산 제가 안 가봤거든요 제대로. 시간 되면 한번 개화산이라 좀 올라갔다 오면 좋겠다. 근데 그냥 등산이 아니라 묵상을 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효창동에서 목회하시는 효창감리교 목사님은 월요일이면 혼자서 북한산 올라갔다 온대요. 북한산 높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가나? 근데 지금 내가 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산을 같이 가는 수는 있겠지만 혼자 간다. 그것도 매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 목사님이 뭐 그냥 흥얼대면서 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면 때로 우리 뭐 이렇게 한강을 건넌다든지 뭐 둘레길 있으면 어제처럼 그 둘레길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근린공원 가서 한 바퀴 뭐 이렇게 산책로를 건넌다든지 묵상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가 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늘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을 우러러보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떤 말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채찍에 맞고 막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창이 찔리고 그 고통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뭐가 되게 하더라고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제가 그 제 한글의 영자가 이 영화로울 영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내가 야 뭐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보면 이게 좀 예사롭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높이게 하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떤 마지막을 말하고요, 어떤 시점을 말하고 어떤 기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누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내가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로다. 여러분 저는 이 2절을 보면요 정체성이에요. 1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절은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 어떤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지금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른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구속이 그 대속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물론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난 주간에 어떤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필리핀에 캐톨릭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못 박히는 체험하고 매달리는 체험한대요. 어? 뉴스에 나와요. 못 박혀도 안 죽어요. 어? 어? 창에 찔리진 않죠. 어? 그 막 체험한대요. 진짜 예수님 고난 매달려 있고 막 그런대요. 근데 보세요, 매달려 있다고 그게 구원이 와요? 그냥 체험해 보는 거죠. 그런다고 뭐 자기 뭐 그거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고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영생을 주려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이게 불평과 원망과 어떠한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생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져. 아,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나 이런 교복자들 이렇게 이제 제일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일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야, 자존감.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면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 여러분, 가난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야 돼? 아니죠. 아프면 자존감이 낮아져야 돼? 아니요, 별개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 내가 왕따 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야 돼요? 아니에요. 돈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야 돼?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보여지는 것,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조금, 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이번에도 제가 그 회복 캠프에서 그 얘기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이다. 조울증이 뭐야? 내가 조금 잘 되면 어때? 막 신나. 뭐 조금 잘 되면 막 그냥 벙벙 뛰어. 그러다 조금 또 힘들면 어때요? 어?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날 버리셨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확 또 우울해져.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생을 주려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또 영생을 주시는 그 대속하심을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태랑 내 환경이랑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보세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 억울합니다.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는 어떤, 모두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 그러죠? 그런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즐기자, 이런 게 있어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뭐 군복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이왕 훈련 받는 거 뭐예요? 즐기라 이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훈련, 고난이 이미 피할 수 없어.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바뀌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뭐 부산을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정해졌잖아요. 다. 그러면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아, 목사님 다음번에도 가시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라고. 나는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냥 책 주면 알아서 무조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가는 거니까 물어보지도 말라고. 딱 한번 가기로 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뭘 중간에 뭘 빠지고 뭘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단과학원 이렇게 뭐 수업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처음에 막 50명, 100명 쫙 듣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3분의 1 떨어져. 출석 관리 안 하니까. 2주 지나면 절반 남아요. 3주 되면요, 두세 명 넘었어. 4주 되면 나 혼자 남았어.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 여러 번 경험했어. 그래서 아마 저는 그때부터 그런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뭘 하면 나는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여러분, 도중에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죠.
이왕 제가 처음에 지방 소개 안 하려고 막 한 달 동안 막 큰 소리 치고 막 피하고 다 피해 다니고 막 그런데 이게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왕 맡은 거요. 내가 그냥 이왕 하려는 거 제대로 한다. 이왕 하는 거 그냥 확실하게 한다. 이왕 하려는 거 아주 그냥 멋있게 한다. 내가 오히려 마음을 바꿨어. 마음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뭐 하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요, 내가 즐기라 이거예요. 내가 부딪히라,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어디 가면 사람 많아요. 아니, 사람 많으면 뭐, 어? 뭐 죽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노는 거죠. 뭘 그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생각해.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 뭐만 생각해요? 긍정적인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생을 주려고. 제가 이번에 산기도 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줬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붙여주겠다. 야, 진짜 그 산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고, 야, 지금 제 마음이요. 진짜 우리 이제 좀 제가 빨리 좀 바쁜 것만 끝나면 막 전도하러 나가고 싶어요. 저 그 저기처럼 세계로 금단처럼 막 나가고 싶어. 그러면 뭐 받든 말든 버리든 말든 아니면 뭐 꽂아놓든.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걸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럼, 그런 가운데, 또 막, 아니면요, 어떤, 그때 그, 우리, 어디, 뭐예요. 가나안덕 같잖아요, 가나안덕, 오리 고기. 예? 거기 그 교회, 든든한 교회라고, 일산 든든한 교회인데, 책자가요, 소책자인데, 그 책자가 다 담임 목사 설교예요. 설교만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쓰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 우리 교회가 하는 거 그냥요 알리는 거예요. 오든 말든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해도 쌓이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 그 믿음이 생겼어. 우리가 물론 있는 사람들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명이 뭐예요?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전도도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붙여준다. 어? 저는요, 어? 야, 저 세계로 금단교회가 원래 일산에 있었잖아요. 파주로 간 게 얼마나 감사해. 어? 여기 고양시, 여기 우리 김포 근처만 와도 어떻게 될까? 강서구로 오면 어떻게 될까? 아유, 그냥... 다른 게 다 죽어. 저 그냥 일산에서 저 그냥 전방으로 그냥 보내준 게 얼마나 감사해. 내려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믿으십니까? 강서구에 그만한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이게 비전이야.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 교회를 보면서 아, 저 교회는 뜨겁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런 저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누가 성공하고 어떤 누가 간증하면요. 에이, 전 저 사람이니까 되지 뭐.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야, 저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3절. 3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 누구를 아는 것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 구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아야 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아는 거. 여기서 아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 아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확신이 있어요.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원래 제가 처음에는요, 다윗의 시편의 얘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근데 보세요. 결국은 다윗도 뭐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과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때에 동역자를 다 만나요. 군대로 말하면 장군급들을 다 만나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자기 고난의 때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누구를 만나요? 동역자.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기회가 돼요. 이게 고난.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고난의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을 묵상한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바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도 부족하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그 고난의 때일수록 누구를 더 묵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혼자예요. 혼자가 얼마나 좋아요. 혼자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외로운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외로워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때로는 병들고 아플 수 있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실패한 게 왜 나빠요? 실패해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산에 왜 보냈는가 계속 질문해봤어요. 근데요, 결국은 그 왔다 갔다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아닌가. 왜 굳이 부산까지 가야 됐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신다. 저는 뭐 그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확신 가진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요, 진짜 믿음 뭐예요?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올해 몇 명 전도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네가 10명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10명을 뭐예요? 제가 어제도 그 주성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결정하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왜 여기저기 예? 기웃거리고 왜 응? 세상적인 거 환경에 비유 맞추냐, 왜 사람 비유 맞추고 우리가 얼마나 눈치 보고 막 그래요.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뭐 하면? 작정하면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뭐 겁날 게 있어요?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오늘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제가 수요일날 아침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대해서 호텔에서 불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금식해라 그러더라고. 아침에 누가 불러도 안 나가요. 내일도 지금 무슨 어디 뭐 오전 이번 주 오전 모임인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냥 오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그냥 준비하고. 근데 뭐 조찬 모임이 이번 주도 많이 있는데 안 나가요. 기도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래. 제가 금요일 날도 저기 뭐야 뭐 조찬 기도인데 이번 주는 안 갈라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냥 부른다고 다 가면 안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할 땐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우리의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친해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같이 기도할 것은요, 이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님 더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진정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매년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고난